SNS를 통해 오늘 하루 관심사와 누리꾼들의 반응을 알아보는 5클릭 시간입니다. 주 4일 일하고 월 450만 원을 받는다는 편의점 직원 모집 공고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쏠렸습니다. 5클릭 첫 번째 검색어는 월급 450만 원 편의점 구인 글입니다. 최근 화제가 된 한 편의점의 공고문입니다. 고속도로 휴게소의 편의점에서 내년부터 일할 직원을 구한다는 글인데 토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주 4일 야간 근무를 기준으로 급여가 세전 450만 원, 세후 410만 원, 19일 근무에 12일은 휴무라고 안내돼 있습니다.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직장인 월 평균 소득은 320만 원, 야간 근무를 고려해도 400만 원대 월급에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보였는데요. 지원자가 몰리면서 현재는 마감됐다고 합니다. 다만 매달 월급 450만 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년 1월에 주말 포함 주 4일을 빠짐없이 야간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450만 원이라는 건데요. 1월엔 설 연휴 수당이 추가돼 다른 달보다 월급이 더 많이 추산된 겁니다. 또 보통 편의점보다 해당 매장이 넓어 쉴 시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누리꾼들은 회사 그만두고 1년만 해볼까? 월급 앞자리 4자 경험해보고 싶다. 휴게소 편의점은 택배 회사만큼 바쁘고 힘들어요.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.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편사옥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보시기 바랍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